다른 취미생활.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선택적 고립이라는 캠핑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캠핑을 하면서 고립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내가 선택한 고립이 캠핑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 캠핑장 사장님이 그렇게 지신 게 아닐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가평 쪽에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이따가 세팅을 다 해놓고 자전거도 타러 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평일이라서 그런지 다행히 캠핑장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장님이 늘 상주하는 곳이라 뭐 딱히 무섭거나 그런 느낌도 없네요. 간만에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숲속에서 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강릉에 캠핑 갔을 때 불멍을 해보려다가 화로대 사용이 안 되는 캠핑장이라 안 썼던 솔로스토브 메사 엑스라진가 라진가 그 제품이에요. 여기다 필릿을 넣어서 사용할 건데 한국에서 안 파는 제품인데 추가 옵션 제품을 해외에서 직구를 했어요. 솔로스토브 디플렉터라는 옵션인데 요런 거치대랑 쇠막대기 세 개를 주더라고요. 이거 주고 판때기를 짠. 이렇게 하면 불이 이렇게 반사돼서 열이 저한테 도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팬이나 뭘 올려서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 스피커는 아까 음악 들을 때 사용했던 클립시라는 브랜드의 오스틴이란 제품이에요. 제가 지난 10일 동안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여행 기간 동안 이 스피커 하나로 캠핑장에서 그리고 노지에서 많은 추억을 쌓고 왔어요. 이 클립시라는 스피커 브랜드는 국내에서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어요. 1946년도에 오디오 업계에서 전설적인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라는 폴 클립시라는 분이 설립한 기업이에요. 가정용 하이파이 제품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특히 극장용 스피커 분야에서 압도적인 상당한 점유율을 자랑하는 그런 브랜드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캠핑을 와도 주로 저음역대 로우파이 음악이나 아니면 재즈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극장용 스피커에서 유명한 브랜드다. 그렇기 때문에 클립시라는 브랜드의 스피커는 저음역대 음이 가장 강조가 되는 스피커예요. 타 브랜드 제품 대비 음이 상당히 넓고 깊은 느낌이죠. 특히
저음역대 밀도가 높아서 디지털 제품이지만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음질에서 느껴진다라고 많이 평을 하고 있어요. 컨트롤 같은 경우는 외부 버튼도 있지만 클립시 커넥트라는 어플이 있어요. 클립시 브랜드 제품을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플레이 컨트롤 할 수도 있고요. 다음 곡, 전 곡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퀄라이징 세팅이 가능한데 커스텀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플랫하게 보컬을 강조하고 싶을 때 자동으로 세팅 값을 맞춰서 들을 수도 있죠. 외부를 보시면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서라운드로 듣고 싶을 경우는 브로드캐스트 모드라고 해서 최대 10개까지 동시에 연결해서 음악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이 하나가 더 있다. 왼쪽 오른쪽 세팅을 해서 서라운드 모드로 들을 수도 있겠죠. 검은 구멍이 있어요. 여기는 내장된 마이크입니다. 혼자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 이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전화 통화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원 버튼을 누르면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돼요. 블루투스 버튼, 이 버튼으로 디지털 기기랑 연결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볼륨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USB 10V 충전 단자가 있는데 커버가 상당히 두껍죠. IP67 등급 방진 방수 스펙이기 때문에 외부 물을 막아주기 위해 이 정도 커버를 써주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스펙 외에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바로 이 스트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탈 때도 자전거 손잡이에 고정해서 음악을 들을 때 사용을 했습니다. 파일 드라이버에 걸어둬서 쓰기도 좋고요. 트래킹을 할 때 가방에 매달아 놓고 걷기에도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제가 자전거를 가져왔잖아요. 자전거로 라이딩을 좀 하면서 놀다 올게요. 이렇게 캠핑 와서 제일 해보고 싶던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빵 뚫려 있는 데서 자전거도 타고 낮에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겨울엔 하기 힘든데 이렇게 봄이 되니까 드디어 이런 것도 해보네요. 특히 춘천이나 이런 가평 쪽은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제 다시 캠핑장으로 가볼게요. 자전거 탈 때는 바람 때문에 시원했는데 다시 차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덥네. 와,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영상 제목이 캠핑 접을 뿐만 꼭 보세요, 이런 제목이잖아요. 제가 이런 제목을 쓴 게 저도 근 3년간 코빗 기간을 지나면서
자연을 보고 쉴 수 있는 게 캠핑밖에 없으니까 여행을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시즌이 종결하고 이제 봄이 왔잖아요. 저도 거의 매주 캠핑을 가고 있지만 꼭 한번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해서 해외여행도 알아보고 있고요. 우선 제주도를 가고 싶었어요. 한 10일 정도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캠핑 말고 호캉스만 해보자, 여행을 한번 즐겨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요. 해외여행을 가던 국내여행을 가던 저는 일단 자연이 예쁜 곳을 좋아해요. 여행지에 가서 맛집 투어도 하고 예쁜 곳도 보고 그러다가 풍광이 예쁜 곳에 가면 결국 혹시나 해서 챙겨간 캠핑 의자, 캠핑 테이블을 꺼내고 있더라고요. 커피도 테이크아웃해 와서 밖에서 먹다가 결국은 원두를 사서 갈아서 제가 또 내려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호텔 대신에 글램핑장을 예약해서 캠핑장에서 또 숙박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고깃집에서 먹는 고기도 맛있었지만 제가 직접 숯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한번 캠핑을 맛본 사람은 결국은 또 캠핑을 그리워하고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무만 있으면 타프도 필요 없는 그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즌을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이런 타이틀을 써봤어요. 같은 캠핑장에 불온껏 하신 분이 나타났어요. 신기하다. 지금 이렇게 여기부터 저 앞쪽만 먼저 가오픈을 해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있는 저 사이트는 보시면 쭉 있는 저 안쪽에 있는 현재로선 유일하게 파쇄석으로 해놓은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잣나무로 덮여있기 때문에 좀 프라이빗한 느낌이 있죠. 여기가 편의시설. 원래 예약한 사이트가 여기인데 오늘 캠핑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원하는데 피케라라고 해서 바로 저기로 골랐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면 이렇게 사이트들이 있고요. 제 사이트는 저 안쪽에 있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사이트 바로 옆에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느낌이요. 데크 사이트 오시면 일단 엄청 많습니다.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바로 산비가 보이죠. 지금 가는 쪽은 아직 시설을 조금 더 선보여야 돼서 오픈은 안 했는데 둘러봐도 된다 라고 하셔서 구경 가는 중이에요. 등산이잖아. 가장 위쪽에 오면 이렇게 파쇄석으로 된 단독 사이트가 있어요. 보시면 신기한 게 샤워실도 개별 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개별.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드네요. 당연히 여긴 남자 전용이고요. 뜨거운 물을 넣었네. 헐. 양주장 케이스인데 양주장 안 갖고 왔네요. 뭐지? 아휴. 캠핑 와서 개봉하려고 산술인데
산을 안 갖고 다니. 얘는 로얄 브라클라 12년산이란 술인데 추천받아서 샀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술입니다. 이거랑 페트론 아네호라는 데킬라도 같이 샀는데 모든 양주 중에 제 입에 가장 맞는 거는 페트론 아네호였던 것 같아요. 제가 남미에 살다 왔잖아요. 데킬라를 접해볼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맛있는 데킬라가 있었나? 그럴 정도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 위스키 잘 모르는데 그냥 제 수준에서 즐기는 거예요. 오, 향 너무 좋아.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결국은 위스키까지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됐다. 오늘 저녁 메뉴는 곤드레 밥. 이걸 볶아서 먹을 거예요. 편하게 갑시다. 이게 2인분이기 때문에 한 3분의 2만 볶아줄 겁니다. 요거는 달래장. 달래장에 곤드레밥에 싹. 솔직히 달래장이랑 곤드레밥만 있어도 게임 오버예요. 아, 이거지. 달래장도 한 스푼. 솔직히 이게 제일 맛있어요. 필릿은 요런 데 담았어요. 들려나? 가자. 오호. 이번 사연은 인천에 살고 계시는 김현기 님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적이지 못하고 폭력적이던 아버지 성향에 좋지 못한 기억이 많았습니다. 고3 때 어머니께서 이혼을 결심하시고 현재는 저, 4살 차이 남동생, 12살 띠동갑 여동생, 어머니 이렇게 네 식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 트라우마로 눈치를 많이 보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하였습니다. 캠핑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 있을까? 찾던 와중 우연히 보게 된 캠핑 영상을 보다가 아, 이거다! 라는 느낌이 뇌리에 스쳐서 아무 생각 없이 첫 캠핑을 시작하였습니다. 적성에 맞을까 싶어 우선 저렴한 7만원대 텐트를 구매해서 첫 캠핑을 간날
하필 장마철이어서 우중캠핑이 첫 캠핑이었죠.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텐트 안으로 비가 들어와 이불과 옷도 젖었고 잠도 못 자고 물을 퍼냈더랬죠. 어찌나 웃기고 황당하던지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큰맘 먹고 고가의 텐트를 구입하여 두 번째 캠핑을 떠났습니다. 동생들과 웃고 떠들며 가는 길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가평에 도착하여 텐트를 비칭하고 테이블과 의자도 동생들과 같이 세팅하였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며 산풍경을 보며 맛있게 음식도 하고 얼굴을 보면서 밥 먹는데 그 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후 네 번을 더 갔다가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같이 모시고 가보았습니다. 역시나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차츰차츰 캠핑을 통해 가족 모두가 밝은 모습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텐트 트레일러까지 구매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너무나 트레일러에 반하셔서 누구보다 애정하고 계세요. 캠핑이라는 계기를 통해 활력을 얻은 저희 가족은 이제 2년차 캠퍼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게 많지만 크리스님 영상 보며 장비도 계속 구매 중입니다. 현재 둘째는 군대에 입대하였고 어머니는 직업상 쉬는 날이 맞지 않아 막내 여동생과 둘이 다니며 어머니와 시간이 맞을 땐 세 명이 같이 캠핑을 다니곤 합니다. 막내도 소극적이고 움츠리던 모습이 캠핑을 시작한 후 너무나 밝게 변하고 친구도 잘 사귀는 아이로 변하였습니다. 캠핑이 삶에 큰 영향을 주게 될지 미처 몰랐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캠핑을 갈 때면 몸과 마음이 힐링되어 자연 치유되는 느낌이랄까요? 크리스님 언제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도 캠핑으로 많은 위안을 받지만 정말 많은 사연을 간접적으로 접할 때마다 아 정말 캠핑은 휴식이구나. 나 혼자 캠핑은 휴식이다 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캠핑은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이 되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어요. 캠핑이 막상 시작하려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작정 시도해보세요. 첫 번째 캠핑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조금씩 가면서 컵도 하나 사고 첫 번째 캠핑 때 없던 침낭을 두 번째 사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장만하시면 장비에 대한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현기님도 힘든 시간을 거쳐서 이제 마음속 위안 평안을 찾으신 것 같아서 너무 듣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가신 둘째 동생분도 같이 제대를 하시면 같이 다시 캠핑 생활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추억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동생분 제대하시면 또 한번 댓글이나 메일 주세요. 현기님 가족분들이 캠핑을 잘 즐기고 행복해 하시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현기님에게도 소중한 상품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읽기에 신청하시고 싶은 분 자신의 사연을 제 영상에서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기재한 사연 읽기 신청 링크에 들어가셔서 사연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봐. 왜? 금연이야? 저기 그 오늘 아침부터 웬 사람들이 아저씨를 찾더라고요. 아저씨 사진 들고 이 근처에서 엄청 물어보고 다니던데. 응. 뭐 있지? 얼굴이 무슨 어묵처럼 부었네. 밖에 나오니까 확실히 공기가 차네요. 아 좋다.
여기 사장님이 버섯 따먹으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번 따보려고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맞겠죠. 호떡입니다.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좀 내려 먹으려고 하는데 이 스피커가 어제 라이딩을 하면서 좀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방수 방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로 뿌려서 헹궈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걸어두고 쓰셔도 무방합니다. 생수 안주합이죠. 표고버섯이랑 커피. 달다. 와, 고소해. 와. 철수를 다 했습니다. 오늘도 집에 가면서 미리 찾아둔 맛집을 가볼 생각이에요. 그냥 소비하기 너무 아까운 시즌이니까 캠핑 한번 가보세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 드릴 게, 캠핑을 가시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에게 캠핑은 여행이자 휴식이에요. 캠핑을 갈 때 내가 안 가본 새로운 박지로 떠나는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평을 자주 와봤지만 가평에서는 이 지역에 처음 와봤단 말이에요. 제가 평생 살면서 언제 이 지역에 와보겠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큰 수술은 아니지만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이후에 또 하나 든 철학이 매 순간을 즐겁게 감사하게 살자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죠. 이게 죽는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는 삶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만큼 매 순간을 즐겁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캠핑을 갈 때마다 새로운 노지, 마음에 드는 캠핑장, 그리고 제가 발견한 맛있는 맛집을 지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캠핑을 마치고 카메라가 꺼지고 맛집을 투어하는 게 캠핑 이후에 제가 카메라 밖에서 하는 저의 이중생활이죠. 뭐 크리스의 이중생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네이버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찾아둔 노지, 가본
캠핑장, 마음에 들었던 캠핑장, 맛집, 카페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찾은 캠핑장 리스트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유난히 제 영상 댓글에 나중에 먹방 채널 한번 해보세요, 먹방도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게, 맛집 투어를 하면서 영상을 조금씩 남기면서 크리스의 이중생활 이런 제목으로 다른 채널을 오픈해서 쇼츠로라도 맛집 리뷰, 맛집 정보 공유를 하면 재밌겠다. 또 커피의 진심이잖아요. 커피도 공유하고 재밌는 여행지도 공유하고, 제가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데 그 한 끼를 먹을 때 맛있게 먹으면서 그냥 카메라만 켜놓고 찍으면 그게 먹방이잖아요. 먹방도 보여드리는 그런 채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고민 중이고, 맛집을 다니면서 조금씩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커피랑 식도락에는 누구보다 진심이니까요. 그러면 오늘도 제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채널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5월이 오기 전, 그리고 여름이 오기 전에 캠핑 정말 즐겁게 다닐 수 있어요. 캠핑 꼭 떠나세요. 아시죠 여러분, 캠핑은 휴식입니다. 다같이 휴식하러 떠나봅시다. 다음에 봬요. 아스타 라비스타. Today I woke up feeling pretty good and feeling like I should go out on a run. Don't know where, I don't care. Put my headphones on and played my favorite song and drifted off to a different space. It's a feeling I can't ignore. It comes knocking on my door and I'm ready. When those bad thoughts find their way, I'ma slam the door and say, I'm not here to play. I tell them not today.